안녕하세요. 저는 11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의 정체성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별을 지켜보는 직업 또 이별을 도와드리는 직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책을 두 권 써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정체성은 두 아들의 엄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이혼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 뭐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수천 명에서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수천 명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일부의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이별하는 게 맞구나,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거의 반에 가까운,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런 분들은 참 이 사람들은 안타까운 이별을 하는구나, 서로 소통의 방식,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 상대방을 공부하지 못해서 그저 안타깝게 서로 헤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뭐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뭐 정신분석 쪽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10년간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내가 정말 오래가고 잘 지내고 싶은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되게 쉽게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관계 자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관계가 주로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 저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혐오해서 헤어지게 되는 것일까? 라고 자문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에 나가면 제가 이쪽에서만 이제 듣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이 법정이라는 장소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의 어떤 밑바닥, 나의 정말 정말 힘들 때의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관계라는 것이 사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에서 올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많이 헤어지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정말 뭐 돌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때 우리는 굉장히 큰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이 아이를 경제적으로 좀 남부럽지 않게 좀 책임져야 한다. 그런 것이 또 두 번째인데 이 두 가지를 결국 두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가 어린 부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것들을 매일같이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자신의 정말 최악의 모습을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는 뭐 요즘에 뭐 남녀를 이야기하면은 좀 많이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어떤 게 남자다 어떤 게 여자다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면 좀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일을 하는 지금 사실 뭐 현실적으로 남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분들이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하루 종일 밖에서 너무 일을 하는 게 힘들어서 시달리고 이게 또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에 더더욱 뭐 평소에 안 하던 일도 하게 되고 더 이제 좀 힘들게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식사를 못 하고 집에 밥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또 집에서 아이랑 씨름을 하고 내가 이 아이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뭐 내가 지금 뭐 밥을 먹었나, 시간이 몇인가, 내가 어디를 가야지 이런 거다 잊고 아이에만 매진하던 사람들은 또 갑자기 밥 있어? 라는 질문에 내가 밥 차리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울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 정말 밖에 나가고 싶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 남편 또는 뭐 밖에서 일을 하는 아내에게 뭐 다른 가정들은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갔더라. 거기 호텔 되게 좋더라. 해외여행도 갔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매여서 그 책임감을 깊게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돈 없어서 그렇게 못 해준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사소한 일인데 제가 장담컨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법정까지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와서 말을 하는 것들이 항상 놀랍게도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양쪽 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면 자기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면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하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되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커지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나? 저 사람은 내가 집에서 그냥 밥 차려주고 애 돌보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건데 상대방의 사소한 한마디에 정말 밥이 있냐고 그냥 물어본 걸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예를 들었을 뿐인데 쟤는 나를 미워해. 쟤는 나를 우습게 봐. 무시해. 이런 생각이 확장되면서 이별에 이르는 커플. 저는 정말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게 정말 무섭게도 내 자기 혐오라든지 떨어진 자존감이 더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다투고 있을 때는 이게 정말 100%저 사람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떨어진 자신감과 분노에서 기인한 것인지 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검열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계가 또 주로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굉장히 최근에 화두로 많이 오르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가스라이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의뢰인분들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의뢰인분들이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이런 일들이 당하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다 보면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런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정말 나는 이제 내 배우자가 너무 무섭고 이 사람을 떠나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이게 정말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렇게 되는 건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오랜 이제 연차가 쌓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변질되는, 변화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예를 하나 들면 제가 60대, 70대 폭행을 당하시는 여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수십 년간의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이런 말들을 듣고 살았어요. 너가 나 아니면 먹고 살수 있니? 내 울타리를 떠났을 때 너는 굶어 죽어. 너는 나 없으면 이렇게 안 살아줘. 너는 나나 되니까 이렇게 살아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수십 년간 듣다 보면은 정말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수십 년간 함께 공동으로 재산을 이룩했고 그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변호사님, 저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꾸 억압과 이 폭행에서만 벗어나면 저는 살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사람이 열심히 번 돈을 뺏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 직업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수십 년간 너무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세뇌를 당해 오다 보니까 정말 자신이 해온 돌봄, 그리고 가사노동, 그런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업무, 이것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법적으로 재산 분할의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부정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재산을 분할을 했을 때 상대방으로의 어떤 또 다른 이제 폭언과 또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젊은 커플, 뭐 아직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은 부부 관계에서 또는 노사 관계 또는 친구 관계,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관계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다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이 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은 건강하고 공평한 관계만을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공평하지 않은 관계는 절대 친밀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평하지 않은 관계가 친밀, 연인 또는 부부로 발전했을 때 그것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내 자식 한테 미안해서 또이 소중한 관계를 깨는 것이 두려워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울타리가 점점 강력해지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본인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인 허용,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노력의 바통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관계가 오히려 고이고 썩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서 나는 이만큼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당신에게 있어라고 관계의 어떤 노력의 그 바톤 터치가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만 그게 핑퐁이 되면서 노력이 균등하게 또 공평하게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또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관계가 또 어떻게 끝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관계에서 배려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배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나는 이렇게 배려했는데 저 사람은 너무 배려를 안 해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시잖아요. 그러면 배려를 안한 것이 아니라 배려의 방식이 너무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이별을 하시는 커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저희가 이제 한쪽에서만 일단 얘기를 들을 때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고, 만약에 선물을 줘야 하는 어떤 기념일이 있으면 또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고르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챙기고, 그 사람의 부모님한테도 안부 인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결혼 생활에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이면 단줄 알고 나에게 그저 카드 하나 던져주고 모르는 척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정말 힘드셨겠다. 어떻게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셨냐. 이렇게 공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정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 이야기가 다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이
정말 평소에 집에만 있고 답답할까 봐서 정말 뭐 생일에는 나가서 좀 친구들도 만나고 놀으라고 정말 자기 시간을 보내라고 카드를 준 건데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나는 미역국을 끓일 줄 몰라서 다른 방식으로 선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 방식만 고집해서 나는 힘들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나도 계속 배려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다. 이런 싸움들이 제가 정말 사소한 뭐 생일의 미역국 이런 걸 예시로 들었지만 다양한 어떤 일상에 다양한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리를 내가 이제 하고 있을 때 이걸 막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슬픈 일을 겪었을 때저 사람이 좀 공감해주고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꺼내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있었던 힘든 일에 대해서 제발 이야기 좀안 꺼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했던 배려, 어쩌면 그것이 자기가 받고 싶었던 배려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똑같이 해줘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역국을 한 번도 안 끓여봤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준다.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줘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한편 같이 보는 걸 굉장히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가 싫더라도 한 10번쯤에, 한 20번쯤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해주는 자그마한 노력들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관계가 또 굉장히 많은 경우에 피해의식,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깨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장담컨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뭐 성공하고 대단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꺼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조차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인지 또 깨닫게 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들,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엄격한 기준을 너무 적용받아 와서 자꾸만 혼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부 관계, 친밀한 관계일수록 저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한 얘긴데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나? 나를 혼내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삐지는 거죠. 삐지고 자꾸 덩굴로 들어가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훈육을 받지 않고 자라서 자신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상대방을 할퀴고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만약에 똑같은 경우에 누군가 자신한테 그렇게 직설적이고 아픈 말들을 계속 해오면 자기는 버럭하고 화를 낼 거면서도 자신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결핍이고 트라우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아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돈, 돈, 돈. 이게 어쩌면 결혼 생활과 돈을 뗄래야 뗄 수는 없거든요. 생활이라는 것이 다 결국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더 편하게 돌아가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 정말 이것은 경제와 경제의 결합이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정서적인 결합인 것을 간과한 채 돈과 돈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벌고, 더 벌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을 고민하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자신의 노력에, 못 미치게,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여기 와 있나 싶게 법정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을 보다 보면, 아,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의 결핍, 상대방의 트라우마를 찾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살다 보면 금방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저래서 나한테 이러는 건가? 이런 분들은 정말 많으신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자신이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신이 이런 부분은 건강하지 않다. 이것을 깨우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셨고, 그것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칭찬을 받으려고 했고,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 쌓이다 보니까, 약간 나는 슈퍼우먼이야.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정신 상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제가 혼자서 못하고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나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만 어둠에 빠지는 정말 우울증 비슷하게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 이거는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다 의뢰인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지금까지 너무 멋있는 척, 대단한 척, 나 혼자 다할수 있는 척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11년간 만난 의뢰인분들이 항상 저에게 굉장히 스승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관계를 소중히 이끌고 다져 나가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그래서 관계를 목적이 아닌 어떤 과정으로서, 나와 더잘 관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결핍, 나의 결핍을 잘 파악하고 이것을 관계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결핍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든 상대방이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 건강하게 개발해 나가라는 말씀. 네, 관계가 또 어떻게 끝날까요? 주로 서로 관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어. 여기 지금 경보등이 울렸어. 이런 것을 인지하는 시점이 달라서 관계가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잘못됐다는 시점이 일치가 되면 그때 대화로 풀면 됩니다. 근데 항상 한쪽에서는 지금 큰일 났다. 우리 헤어질 수도 있겠다. 어떤 쪽에서는 우리 관계는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동상이몽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관계의 인지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통 법원까지 와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잘해보자 그래?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고, 또, 아니, 너는 왜잘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냐? 뭐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분들이 뭐한 분, 두 분이었으면, 아, 그냥 저분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했을 텐데, 정말 10분 중에 6, 7분이 이런 대사들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굉장히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일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너무 다르다 보니,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인지하는 시점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좀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요새 사실 이혼에 관련된 수치 중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황혼이혼인데요.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수십 년간 서로를 참아줬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세대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름을 맞춰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60, 70대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소장을 받아서 오시는데, 아버님들이 정말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자식들 다 정말 먹여 살리고, 시집 장가 보내고, 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는 와이프랑 잘 지내려고 했다.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이러면서 막제 앞에서 정말 그렇게 강인해 보이시던 분들이 펑펑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은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십 년간 가정에는 관심이 없다가, 뭐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 하냐. 나는 자식들 다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면 나는 헤어지려고 했다. 이렇게 동상이몽인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표현의 부족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계의 경보등이 울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말도 하지 않아 놓고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황혼 이혼의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어머님들은 수십 년간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님들한테 정말 상냥하고 친절하게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다가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밖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단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채 그게 생색이 아니라 정말 공감이고 소통인데 그런 얘기 한번 안 하시고 에이 남자가 이런 거 생색내면 안 되지 가정 먹여 살리는 거 당연한 건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쌓여서 가족한테 화를 내고 버럭 하시다가 소장을 받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우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 지금 황혼 이혼이 정말 뭐 1.2, 3배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두 배, 세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깨지는 60, 70대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보 알람을 인지하면 방치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내가 지금 한계가 왔다라는 걸꼭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싸우셔도 괜찮습니다. 어쩔 때는 그냥 단순 가볍게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걸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탁상에 앉아서 막 정말 회의하듯이 가족 회의를 하면서 너의 잘못은 무엇이며 나의 괴로움은 무엇이다라고 대화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깐 나가서 산책 좀 할까라는 말 한마디로 가정이 더 길게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점.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수십 년 후에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뭐 저도 그랬지만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으로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상대방을 공부하라.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라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공부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다 마찬가지지만 서로 그저 호감으로 시작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이 일을 하는 관계라든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만나면 저 사람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걸잘 아는 경우가 많은데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싫고 우리는 비슷한 사람,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명제를 자꾸만 확립시키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정말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1만 시간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 환경에 취약한지, 저 사람이 어떤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살다 보면 어떤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 일상에서 저 사람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취약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또 어떤 사람은 뭐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 같이 있을 때 풀리는 사람 다 다른 것처럼 그것을 알고 존중해 줄줄 알아야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남편과 안지 12년, 3년, 13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을 때가 많거든요. 너무 놀랍게도. 그런데 제가 이제 한 5년, 6년쯤 됐던 시점에 정말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정말 노력하는데도 왜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 서로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정말 싫다라는 얘기를 서로 못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안 돼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서로에게 잘해주고 있었고 그것이 꼬이고 꼬여서 결국은 극단의 상황까지도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는데 요새 MBTI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는데 저와 남편이 정말 단 하나의 알파벳도 네 개의 알파벳으로 성격 유형을 이제 하는데 하나의 알파벳도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는데 5, 6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지내려면 평소와 다른 좀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또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환경을 자꾸만 조성을 해보면서 서로에 대한 가치관, 생각 차이를 계속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 저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방식이 맞고 내 성향이 좀더 좋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항상 알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래도 저 사람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게 보완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저런 장점, 나의 이런 단점이 보완돼서 좀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 표현해 주시면 이것이 절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게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덜 상처받고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제일 행복해지는 방법이란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도 저 사람의 장점이 나를 보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나마 관계에 대해서 얻는 행복이 더 커진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싸움의 마무리에서 내가 맞다라는 것으로 이 모두가 그렇게 싸움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죠. 사과를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달랐네. 너랑 나랑 생각이 진짜 달랐네. 이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시면 다음 싸움부터는 좀덜 두렵고 싸움을 좀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칭찬과 공감의 힘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정말 잘안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안 되시는데, 저는 항상 이별을 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 어떤 관계의 끄트머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고 말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힘들었다. 나 잘했다. 뭐 이런 말 해준 적 있어? 공감해준 적 없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랑 같이 살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하시거든요. 근데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 힘든 거 몰랐던 거 아니다. 절대.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 말로 표현하는 순간 내 노력이, 나의 힘듦이 축소될까 봐. 그래서 말을 못했다. 내 공이 줄어드는 것 같은 거죠. 친밀한 관계는 항상 어떤 방향을 향해 같이 나아가고 있는데, 너 고생했어.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덜 고생했어. 내가 네 덕을 많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 말씀들을 아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저 사람이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나. 나저 사람 하나한테 칭찬받겠다고, 인정받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렇게 관계를 종결해 버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충돌하는 건데, 사실은 양쪽 다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입니다. 상대방이 칭찬받고 싶은 걸 봐주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걸 표현해서 서로 항상 공감해주고 칭찬해주시는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 또 관계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지만,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별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그 이별 자체를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끝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노력을 할 만큼 해서 이 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건강하게 이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별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이것을 인생의 실패, 관계 실패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별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물론 그냥 일반적인 이별이 아니라 이혼은 모두가 힘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이별의 관계에서도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그것에 매여 있거나, 뭐 이별 이후에 몇 년이 흘렀음에도 자기 자신을 잘 추스리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거의 다 자기 자신과 얼만큼 친밀한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친밀해지는데 거의 40년 가까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좀 빨리 이뤄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많은 관계를 경험을 해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서야 나 자신에 대해서 좀알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즐겁고 재밌으신 분들은 어떤 관계를 뭐 해나가고 어떤 관계에서 또 이별이 오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더그 관계에서 얻은 것들을 자신의 자양분 삼아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30대 뭐한 초반까지만 해도 너무 바쁘고 또막 공부, 학업, 뭐 일, 취업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취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사람한테 또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데 나 혼자서 여행을 가보면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잘알수 있게 되고 제가 그래서 한 1, 2년에 한 번씩 혼자 홍콩 여행을 가는데 가서 딱 2박 3일 있는 그 시간이지만 정말 제 자신과 친해지는 기분이 들고 처음에 홍콩 여행을 갔을 때는 그저 남들 하는 코스를 따라 다니기에 바빴고 사진을 찍기에 바빴고 SNS에 업로드만 하고 그저 나 여행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아, 나는 홍콩에서 이 식당에 가서 이 음식을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닫고 내 원하는 취향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회사를 다니고 바쁘게 살다 보니 저 또한 직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한 시간 시간을 내기도 굉장히 힘든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DM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냐? 도대체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고 혼자 있을 시간이 있기는 하시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나 혼자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던 저의 과거는 다좀 핑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서 딱한 시간만 자기 시간을 찾아도 그것이 남은 23시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저는 저희 회사 탕비실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제 작업실을 꾸며놓고, 그곳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제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 30대에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하고, 그것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것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많이들 그랬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20, 30대에는 항상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지? 이렇게 타인에게 기준을 많이 두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0이 접어드는 시기에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준이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잘했느냐. 오늘 내가 봤을 때내 기준에서 하루를 알차게 보냈나.
또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놔버리더라도 옛날 같으면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했을 텐데 이제는 아,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오늘 이렇게 놀았으니까 또 내일부터 진짜 재밌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하면서 좀 강박을 많이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정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꼈고 부딪혔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욜로 막 즐겁게 살자 이런 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말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욜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인생을 즐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알기 전에 즐기기만 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알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좌절에 부딪히고 내 자신의 기준에 자기 자신이 너무 부합하지 않아서 실망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질 수 있고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목적이나 지향점이 아닌, 나 자신을 잘 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직업이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쉽게 깨서는 안 되고, 정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부딪혀도 또한번 노력하고 노력을 해서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했을 때 이별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응원을 하는데요. 이런 가정이라는 법적인, 제도적인 울타리, 그리고 뭐 자녀라는 어떤 책임이 딸린 그런 울타리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평소에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아끼는 방향으로 이별을 좀더 자유롭게,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저는 이별 또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별하시는 분들을 10년 이상 지켜보다 보면, 아,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또 홀로서기에 제대로 어떤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이별은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서로의 다름을 너무나 극복하기 힘들어서 이제 서로 다른 자리에서 남은 인생 행복하자고 맺는 또 다른 약속이라고 그렇게 좀더 인식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잘 싸우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 저그 사람이랑 맨날 싸워요. 이런 말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싸움이 있다는 거는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걸 것이야.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싸움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대신에 절대로 싸움 안에서 상대방을 정말 선을 넘는 비난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아픈 과거를 긁어낸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건강하게 싸우실 수 있고 극단적인 헤어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싸우는 방법 5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말 자르지 않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말안 자르고 싸우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을 정도입니다. 상대방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보통 얘기할 때 너가 그래서 문제야. 너는 이러니까 안 돼.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다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의 창구가 막혀버립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련 쟁점 엮지 말기.
싸움을 할때 항상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줄줄이 엮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때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응어리가 100% 풀리는 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 쟁점을 자꾸 엮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싸우시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그 얘기로만 싸움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울 때마다 지치고,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고 싸움에 대한 트라우마랑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면 싸움이 멈춰버리거든요. 싸움이 멈추면 관계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쟁점 엮지 말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욕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싸우고 나면 아, 그래도 됐어. 알았어. 이러면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마지막에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오늘 얘기해서 좀 풀렸어. 또는, 그래도 좀 나아졌네. 다시는 서로 이러지 말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싸움이 좀더 미래지향적인 싸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또, 이별이 내포되지 않은 관계에는 항상 횡포가 도사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말 폭행을 오랫동안 당해 오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 시절에는 나가서 일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혼자 자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사실상 이별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횡포가 도사리고 또 어린 아이와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이가 갑자기 뭐나 이제 엄마 힘드니까 나집 나갈래 하는 게 불가능하고 무조건 이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별이 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횡포가 도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이별이 내포되어 있고 내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더그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분들과 행복한 관계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